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진짜 잘 대답해야 돼. 대통령 출마 할 거니 안 할 거니? 뭐니? 대답이 그게 뭐야? 안 되겠네요. 우리 이 총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. 자, 봤더니 국정원에서 대선을 개입했는데 그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바로 이 총리라고 하네요. 부끄럽지 않니? 안 부끄러워? 안 부끄럽다고? 어머어머 이거 봐. 또 있어요.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잖아요. 그거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것도 바로 이 총리라고 하네요. 이 총리가 민주화 운동이나 세월호에 대한 묵념을 금지시킨 것도 바로 이 총리라고 하네요. 아유, 부끄럽지 않니? 저 앞에 있는 어린 친구들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, 어른들도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, 어? 이 총리 부끄러운 건지 안 부끄러운 건지 하나도 안 부끄러운 것 같네. 이거 봐, 아니 아니. 안 되겠다. 저기 어린 친구들도 있죠? 친구들,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총리도 바로 이 총리래요. 난 돈이 너무 아까운데. 아우, 돈 아까워라.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재용이 잡혀갔죠? 그렇게 잡혀갈 거 옛날에도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. 엑스파일이라고, 삼성 엑스파일. 근데 그때도 삼성을 덮어주려고 편법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총리라고 하네요. 아유, 부끄러워라. 부끄러운지 아니 모르니. 황 총리, 부끄러운지 알아 몰라? 몰라? 이거 안 되겠네. 이거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. 많고 많은 치부 중에 요만큼만 드러내도 이렇게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이 총리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요. 자기가 부끄러운 줄 왜 모를까요? 왜 모르지? 왜일까? 왜라고 생각하세요? 철판! 어디가 철판이지? 친구들, 어디가 철판일까요? 뭐가 철판이야 지금? 질문 제가
자, 첫 번째. 황총리, 청와대 압수수색 할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안 한다고? 어, 이거 봐.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한다고? 그러면은, 특검 연장은 할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오! 봐라. 까불까불하게 양만 올리네? 어?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. 대통령 출마 할 거니? 안 할 거니? 뭐야, 한다는 거 알아서 뭐? 야! 왜 이렇게 대답해서 싫어할 거야? 어? 도대체 안 되겠네. 이 총리! 감추고 있었던 친구들 다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네요. 안 되겠네. 그 친구들 가리고 있는 이 옷! 법으로, 비단으로 만들어진 이 옷! 한번 벗겨서 뭘 잘못했는지 속속들이 드러내 볼까요? 말까요? 벗겨봐라 여러분. 벗기다 말까? 어? 어? 알았어. 아, 잠깐만. 그러면 잠깐만. 애들 눈 가려. 애들은 눈 가리고. 애들은 눈 가리고. 벗길까 말까? 총리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옷. 아,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벗길까 말까? 다리. 옷이 공안검찰로 된 옷이라 찢겨가지고 잘 안 벗겨지나 봐요.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노력해 봐야겠죠? 계속 떨고 있네요. 춤도 추고 고개도 까딱까딱.